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북부 지방에서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약간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 비구름 대부분 빠져나갔는데요. 아직까지도 비구름의 끝자락에서 영남 해안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곧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동쪽 곳곳으로는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8.9도, 대구 23.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26도, 부산 27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고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곧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동쪽 곳곳으로는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곧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동쪽 곳곳으로는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弱く雨が降っています。すぐやみます。今日全国的に雲だけが多い中の東の、あちこちには日中一時夕立が降るところがあります。약하게비가내리고있습니다。곧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동쪽 곳곳으로는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